예, 오늘 이기종 기자 모시고 조만간 상장하는 TLB라는 PCB 회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상장 언제 한답니까? 다음 달 14일 상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공모 희망가는 33,200원에서 38,000원 사이, 그리고 100만 주 공모할 예정입니다. 100만 주 공모한다. 그럼 예, 총 얼마 되는 거죠? 한 332억 원에서 380억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보면 항상 상단가 넘어서 청약률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다 대박을 터뜨렸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 회사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PCB 하는 회사잖아요. 예. 우리가 PCB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많이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에 들어가는 아주 고부가가치 비싼, 그러니까 면적은 조그만하지만 굉장히 비싼, 그 신뢰성도 높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비싼 제품들은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뭐 주기판은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메모리에서도 우리가 컴퓨터 조립할 때 보면 메모리 칩이 붙어 있는 기판, 이게 네모난 기판, 네. 직사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SSD 같은 것도 보면 뒤에 이제 기판 같은 것들이 붙는데, 종류가 많은데, 이 TLB라는 회사는 주로 어떤 종류의 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까? TLB는 반도체 패키지는 아니고 그 메모리 반도체 모듈용 PCB,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그 길쭉한 그 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용을 주로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예, 뭐 그렇습니다. 노트북도 하고, PC 일반 컴퓨터도 하고 서버 쪽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낸드 플래시 쪽은 낸드 쪽, 그 SSD 쪽을 주로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 언제 설립됐습니까? 2011년에 그 대덕전자에서 한 60여 명이 나와서 따로 만든 회사입니다. 아, 분사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사를 했다라면은 이제 대덕전자 지분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스핀아웃 하듯이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한 건가 보네요. 예, 그래서 당시에 DDR3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TLB가 당시에는 대덕전자 안에 TLB 사업부라는 것이 있었고, 당시에는 아마 대덕전자에서는 DDR3로는 좀 수익성이 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사를 결정한 것 같고, 대덕전자 계시던 분들 위주로 60분들이 나와서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DDR4 나오고 SSD 나오면서 이제 쭉 성장했습니다. 성장을 잘했네요. 여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이제 계속 성장세던데, 2017년도에 1,100억 했고, 2018년도에 1,200억, 작년에 1,490억, 올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3분기까지 1,424억 원 작년만 했고, 쳤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합하면은 한 1,8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미치고 이게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CAGR로 16.1%씩 아주 견실하게 성장했고, 영업이익 자체도 14억 원, 45억 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14억 원, 2018년도에 45억 원, 2019년도에 110억 원 맞죠? 그리고서 올해도 3Q까지도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이익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3분기까지 영업이익 134억 원 기록했습니다. 아, 여기는 뭐 엄청나게 이제 잘 성장을 하는데, 주로 어디랑 거래합니까? 그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쪽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많이 넣는다는 게한 어느 정도는?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메모리 모듈 PCB 쪽에서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점유율이 한35% 정도. 그래서 1위 하고 있고. 제일 많이 넣는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 SSD PCB에서 마찬가지로 35% 점유율로 한 1위 정도 1위 하고 있습니다. TLB 경쟁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TLB 경쟁사는 국내에는 심텍, 그리고 코리아 서킷트가 있고, 대만에는 유니마이크론, 트라이포드 이 업체들이 있는데,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다 비슷합니다. 여기 물량을 이 업체들이 나눠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들은 꼭 메모리 모듈용, 그리고 SSD용 PCB 기판뿐만 아니라 다른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심텍만 해도 뭐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도 하고 있고, 코리아 서킷만 보더라도 그 스마트폰 주기판도 하고 있습니다. 유니마이크론 최근에 중국 공장에서 불난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불이 크게 화재가 났어요? 크게 났습니다. 아, 크게 그래요? 났어요. 예. 거기는 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하는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불나서 뭐 사실 그쪽 현지에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뭐 PCB 기판 쪽에 뭐 수량이 좀 많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남의 회사, 다른 회사 뭐 이렇게 좀 피해가 많지를 않긴 바라지만, 또 경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물량을 별로 제대로 조달을 못하면 우리 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 그건 나중에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매출 성장률, 그리고 그
영업이익 성장률 그리고 뭐 이익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 TLB라는 회사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뭐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이게 뭐 보니까 뭐 인당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고 뭐 하던데 사실 이 PCB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네.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라도 좀 전해주시죠. TLB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업체들과 꾸준히 제품 개발을 해왔고 그 SK 하이닉스도 지난달 초에 DDR5 D램을 처음으로 상용화했는데 TLB가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DDR5 메모리 모듈 PCB도 개발을 마쳤다고 하고 내년에 여기에 맞게 좀 공급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당사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차세대 시장 선점 뭐 그래서 뭐 3D 프린팅 기술 개발에 40억 원 썼고 스마트 제조 R&D에 10억 원 썼고 AI 기반 데이터 시뮬레이션에 10억 원 썼다. R&D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무슨 생산국 공정 혁신으로 경쟁사 대비 굉장히 우월한 수익성을 실현하였다라고 이제 아예 그 이제 상장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아 이게 너무 또 도드라지게 또 얘기가 나가면 또 가격 좀 깎자라고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 지금 이 회사는 올해 상장을 해서 자금 모이면 그걸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전체 조달 금액은 한 330억 원에서 38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 한 280억 원 정도를 그 DDR5 새 공장 건설하는 데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DDR5용 기판 예. 내년에 이제 확 이제 커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공장을 지으면 지금 현재 그 월 생산 능력이 월 한 27,000 제곱미터 수준인데 이것이 한 50% 늘어난 4만 제곱미터 수준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는 캐파가 어느 정도나 돼요? 심텍은 5만, 코리아 서키트는 한 3만 5천 정도 캐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국한해서. 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상장에서 자금 조달 받아서 캐파 확장하면은 심텍보다는 한 만 장 정도 월에 만 장 정도 작지만 코리아 서키트보다는 한 5천 장 이상 더 많아진다. 5천 장 가량 많아진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이게 TLB의 그 생산 캐파 확장은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뭐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가 더 확장하면 그렇죠?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와 비교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지금 DDR5는 이미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데서는 지금 이제 내놓고 있잖아요. 예. 여기도 지금 대응 다 하고 있는 것이죠. TLB도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DDR5 메모리 모델 PCB 개발을 마쳤고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전체 매출 구조를 보면 예. 하이닉스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제일 많고 예. 그 다음에 삼성이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또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과 SSD 사업 인수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예, 회사에는 굉장히 또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TLB에서는 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이제 드러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뭐 지금 신제품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있습니까? 예, SSD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엔터프라이즈용 PCB를 개발했다고 해서 내년부터 양산할 예정이고 그리고 새로운 부문으로 뭐 반도체 장비용 PCB를 내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장비용 PCB라는 거는 그 뭐 아드반테스트라든지 국내에 있는 그 메모리 테스트하는 회사들의 그 장비에 들어가는 PCB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소모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면은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겠군요. 그거는 개발 완료는 언제 정도까지 할 거랍니까? 예, 개발은 막바지 단계인 것 같고 내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PCB 만들려면 금을 또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금값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좀 약점이에요? 메모리 모듈 PCB 가격의 15%가 금값으로 들어갑니다. 아,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 금도금 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 올해 금값이 연초 온스당 1,400달러에서 지금 1,800달러까지 올랐고 이것이 내년에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오르고 그 TLB가 그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감가상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금값이 같이 오른다면 이게 좀 회사 수익성에는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야외 외부 활동이 많이 자제가 되면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베스트바이라든지 뭐 HP나 델 같은 데서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PC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베스트바이 3분기 실적 같은 걸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거의 뭐 역대 최대 성장률 기록하고 그게 대부분 이제 PC나 IT 기기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TLB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내년에 서버도 이제
서버 쪽도 증설이 좀 재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내년에 메모리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일 것으로 대부분 이제 증권가에 계신 분들이나 또 전문가들 예측을 하시는데 TLB도 그렇게 자신이 있게 지금 내년 성장 내년에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황 자체가 회사 상장하는 시기와 잘 맞물려 있어서 내년엔 좀 좋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